안녕하세요 여러분, 랜미인의 이지혜, 정현기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5월 BMW 첫 할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조건들이 좀 좋아진 것들도 있고 전달에 비해서 좀 줄어든 차종들도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6월 분기 마감 전까지는 할인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면요, 전달 X5가 가이드는 1200만 원이었는데 월 말에는 1500까지도 맞춰서 출고를 실제로 했었거든요. 가이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구매를 좀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이드 한번 보시고 차량 상담을 원하신다 하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채널톡으로 편하게 문의 많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단 라인부터 우리 정영기 팀장님이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1시리즈 먼저 보겠습니다. 자, 120 스포츠 모델이 75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120 M팩 모델은 85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M135i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는 1100만원 할인하고 있는데요. 1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말 대비해서 할인이 뭐 거의 반토막이 났다 보니까 1시리즈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구매 시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시리즈도 보면요, 이제 재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소량의 재고만 남아있고요. 할인만 먼저 읊어드리겠습니다. 자, 220i 액티브 투어러 같은 경우는 65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218 액티브 투어러 모델도 마찬가지로 65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220i 그랑쿠페가 이번에 재고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랑쿠페 같은 경우는 85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M235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랑쿠페 모델이 105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시리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320i, 320d, 베이스, 엠팩 상관없이 3시리즈는 모두 70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320d 엑스드라이브 모델 같은 경우는 베이스와 엠팩 모두 750만원 할인입니다. 그리고 320 투어링 같은 경우는 85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340i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는요, 800만원 할인이고요. M340i 투어링 같은 경우는 11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4시리즈 볼게요. 420D 그랑쿠페 75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420i 쿠페 모델은 88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420i 컨버 모델 같은 경우는 네, 30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M440i 같은 경우는 쿠페 모델이 1100만원, 컨버 모델이 4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5시리즈 보겠습니다. 자, 520i 베이스 모델이 550만원, 그리고 520 M팩도 55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523D 같은 경우는 베이스 모델이 650만원, 그리고 523D M팩도 65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530E는 베이스 모델, M팩 모델 상관없이 가이드는 550만원 측정되어 있습니다. 5시리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전달 대비해서 조금 할인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BMW에서 목표치를 또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할인이 예전에 알아보시던 만큼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5시리즈 보시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구매를 못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계약을 먼저 잡아주시고 바로 출고하시는 게 아니라 월 말이나 다음 달까지 지켜보시면서 출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530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랙션바 남아있는 모델이 소량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인터랙션바 들어간 모델을 보시는 분들은 할인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이제 차가 소진돼서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셔서 출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시리즈 보겠습니다. 620D 럭셔리 M팩 X드라이브 모두 상관없이 할인은 135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630i는 럭셔리 M팩 모두 140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640i가 16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7시리즈 보면요, 740D가 1550만원, 740i는 175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0E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요, 네, 185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850 같은 경우는 20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네, 세단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네, 구매 시점을 잡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234 같은 경우는 할인이 큰 변동도 없고 물량도 없다 보니까 원하시는 재고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출고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시리즈는 차량이 뭐 급하다 그러면 뭐 어쩌실 수 없는데,
뭐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302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도 월말까지 가면은 750만 원 할인은 유지할 것 같으니까 5302 보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 주셔서 네,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시리즈도 이제 좀 있으면 단종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량 남아있고 할인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을 때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7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할인이 뭐 2천만 원 이상 할 때는 차가 없어서 못 팔던 차였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할인 금액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색상이나 시트 재고 있을 때 네, 그냥 출고하시는 것도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UV 한번 보겠습니다. X1은 20i, 18D, X라인 M팩 다 상관없이 700만원 시작을 하고 있고요. X1 M35, X드라이브 모델은 900만원, 그리고 X2, X드라이브 20i, M팩은 4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X3가 지금 디젤 모델이 750, 디젤 모델 프로가 85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20i M팩 같은 경우에는 750, 그리고 M팩 프로는 85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X3 302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0만원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X3 M40i는 14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3가 이번 달부터 무이자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선납금을 좀 넣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무이자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같이 좀 말씀 주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할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저금리가 적용이 되어서 좀 낮은 금리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용 리스나 렌트, 자사 파이낸셜을 사용하신다 하시면 80만원씩 5개월간 총 400만원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혜택 놓치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비교를 많이 해보셔서 유리한 조건으로 출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금융을 1년 이상 유지를 하시면 풀케어 서비스가 또 3년 동안 제공이 돼서 소모품이나 뭐 이런 것들 보증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혜택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X4 한번 볼게요. X4는 디젤 모델이 M팩 프로 모두 850만원 하고 있고요. 20D X라인 같은 경우에는 750만원 할인, 20i M팩 모델이 750, 그리고 프로 모델은 850만원, X라인 같은 경우는 750만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X4 M40i 같은 경우는 14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5 넘어가서 X5 30 디젤 모델은 X라인 M팩 모두 100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40i도 X라인 M팩 모두 900만원 이렇게 할인하고 있습니다. X5 502 모델은 지금 700만원까지 할인하고 있는데요. 얘도 재고가 있었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된 것 같아요. 혹시라도 구매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빠르게 좀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M60i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까지 이렇게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X6로 넘어가서 30 디젤 모델은 1100만원, 40i M팩은 1000만원, M60i 프로 같은 경우에는 1700만원까지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X7은 지금 40i DP 모델이 1400만원까지 하고 있고요. M팩은 1300만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까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X5, 6, 7이 전달 대비해서 할인이 조금 빠졌어요. 할인이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지금 빠진 모습이라서 X5, 6, 7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조금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또 중순이나 월말 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시가를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또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앞두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먼저 상담 요청 먼저 하셔서 좋은 조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연락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정원기 팀장님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다음 전기차 볼 건데요. 모든 차종을 안내해드리진 않고 이제 조금 조건이 좋은 차들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i4 40 모델은 1000만원, 그리고 i4 50 프로 모델은 1500만원 할인입니다. 그리고 i5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60 차량만 남아있죠. 그래서 M60 같은 경우는 205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i7은 50이 2600만원, 60 모델이 300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ix50은 1950만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대체적으로 할인이 조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i7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할인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i7 보시는 분들은 슬슬 구매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BMW 첫 번째 가이드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안내해드린 금액은 말 그대로 가이드인 금액인 거니까요. 중순이나 말이 됐을 때 조건이 변동되는 거는 영상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인 거고요. 차량은 구매하고 싶은데 할인이 뭐 도저히 안 맞아서 구매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연락 주시면은 정말 이제 최고점 할인을 나왔을 때만큼 맞춰서 나가는 건들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맞춰서 네, 출고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채널 톡통에서 차량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렛미인의 정현기 이지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